네, 전주체육관입니다. 오늘 5위와 8위의 6강 플레이오프로 가기 위한 중요한 일전이 시작이 되겠는데요. 오늘 두 팀 경기 앞서서 국민의례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위권 경쟁은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면서 6강 플레이오프 진출팀들이 속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모비스와 전자랜드는 이미 봄 농구를 확정을 지었고요. LG와 KT가 좀 안정권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고, 문제는 KCC, 오리온, DB, KUC 이 네 팀 중에 두 팀이 마지막 그 봄 농구에 초청을 받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상황으로서는 정규리그 마지막이 돼서야 아마 최종 순위가 확정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KCC가 경기를 갖게 되는데 지금 6위 오리온과 반격이 차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KCC가 또 진다면 공동 5위, 또 혼전 양상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더욱더 복잡한 순위 싸움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끝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LG와 KT가 조금 안정권인 반면에 KCC, 오리온, DB, KGC가 지금 촘촘하게 박혀있는데, 남은 경기가 KCC가 한 6경기, KGC가 7경기 남았는데 정말 매 경기가 결승전다운 그런 박빙의 승부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전례 없는 6강 싸움이 펼쳐지면서 정규리그 막판에도 순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팬들의 긴장감도 그 어느 때보다 더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5위 KCC와 8위 KGC 두 팀의 승차가 두 경기밖에 남지 않습니다. 남은 경기가 뭐 10경기가 채 안 되기 때문에 한 팀이 연승으로 가거나 한 팀이 연패에 빠지게 된다면 순위는 급격하게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연패에 빠지는 팀은 순위 싸움에서 정말 불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특히나 오늘 경기를 가는 원정팀 KGC는 일단은 KCC와의 마지막 경기를 동률로 잡고 어쨌든 뭐 확률을 좀 높일 필요는 있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인삼공사는 워낙 지금 많은 부상 선수들이 지금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높이가 좋은 KCC를 상대로 선수들이 얼마만큼 골밑을 잘 지키냐가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KGC가 가장 중요할 때 페이스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최근 7경기에서 단 2승만을 챙기고 있고요. 어쨌든 연승이 최근에 없다 보니까 순위가 지금 전혀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KCC 같은 팀은 KGC같이 연패에 빠진 팀을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프닝에 말씀을 해드렸듯이 KCC가 브레이크 전 5할 승리를 지키지 못했지만 직전 디비전에서 접전 끝에 DB를 잡으면서 다시 5할 승리를 마쳤고요. 어쨌든 이제 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 KCC가 되겠는데 오늘 홈에서 좀 약해진 전력의 KGC를 상대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명호 선수와 송교창 선수, 부상 선수들이 완벽하게 복귀함으로써 시즌 막판에 더욱더 화끈한 전력을 갖춘 KCC입니다. 네. 자, 문제는 이제 이 티그 대신에 영입한 마커스 킨 선수인데 역대 최단신 외국인 선수가 되겠고요. 킨 선수의 영입은 뭐 뭐니뭐니도 오그먼 감독이 말했지만 득점력 아니겠습니까? 네, 워낙 티그 선수가 부진했기 때문에 킨 선수의 저런 에너지가 과연 KCC에게 어떤 효과를 미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미 이제 데뷔전을 포함해서 3경기를 치렀었는데 평가는 좀 갈리는 것 같긴 하지만 일단은 패스에 대한 센스 그리고 뭐 골밑이나 외곽에서의 거침없는 공격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티그 선수랑 비교했을 때 적극적인 움직임과 에너지 넘치는 그런 활동량만큼이나 KCC에게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과연 오늘 두 팀의 치열한 경기, 직전 경기가 워낙도 치열했기 때문에 오늘 또 볼만한 대결이 될 것 같고 두 팀이 처한 상황이 지금 뭐 급박하다 보니까 오늘 경기 뭐 전혀 용서가 있을 수 없는, 양보가 있을 수 없는 그런 매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승진과 송교창, 이정현, 이현민, 그리고 브랜든 브라운이 라인업에 이제 포함이 되면서 호명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브라운 선수와 최근 이정현 선수의 호흡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난 DB1 경기에서도 경기 내내 부진하다가 이제 송교창, 브라운, 이정현 선수가 4쿼터 막판에 살아났기 때문에 귀중한 1승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정규리그를 떠나서 플레이오프로 가는 길에 이제 브라운 선수가 조금 더 이타적으로 변해야만 하는 KCC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금호 감독의 모습이 역대 KBL 두 번째 외국인 감독인데 아직 외국인 감독이 봄농구를 팀으로 올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죠. 이전에 이제 제이언 프리스트가 전자랜드를 맡으면서 또 6강 탈락을 했었고요. 네. 자, 홈팀 전주 KCC의 베스트 라인업 먼저 소개해드리죠. 하승진, 송교창, 이현민, 이정현, 브라운 선수인데요. 오늘 라인업 똑같습니다. 네, 변화가 없다는 것은 정의의 멤버가 갖춰졌다는 얘기고요. 그렇습니다. 이정현 선수가 얼마만큼 공수에서 활약을 해주느냐가 오늘 KCC에서는 가장 큰 관전 포인트입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할 때 지금 100% 전력이라는 점은 오금원 감독도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의 큰 원동력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원정팀 안양 KGC의 베스트 라인업은 테리, 문성권, 배병준, 박지훈, 양희정 선수고요. 오늘 선발 라인업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신랑을 노리는 변준영 선수와 김철욱 선수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드래프트를 통해서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던 변준영 선수입니다. 하지만 팀도 조금 성적도 안 좋고 변준영 선수도 아직 적응기이기 때문에 남은 정규리그를 통해서 본인의 실력을 좀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보통 이제 베테랑들은 사인해줄 때도 이렇게 쓱쓱쓱 이렇게 빨리빨리 사인해주는데 그렇죠. 변준영 선수는 또박또박 사인해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연차를 거듭할수록 사인도 빨라지고 더욱더 네. 간소화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자, 더욱더 간소화되는 사인을 좀 기다려보면서 자, KCC와 KGC의 인간대결 출발하겠습니다. 선수들 사인이 나중에 이제 프로에서 오래 뛰잖아요. 네. 그래서 밥 먹을 때 카드 결제하는 사인이랑 거의 비슷해져요. 그렇죠. 예. 워낙 많이 해주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죠. 자, KCC 선동 이정현의 첫 번째 석점이었는데요. 임을 외면을 했습니다. 슈터들이 이제 첫 슛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긴 하는데요. 그렇죠. 자, 테리가 노르 패스 하승진이 달아놓고 포물선을 높게 그렸는데요. 변준영 선수의 슛 역시 실패였습니다. 아하. 이영민이 들어갈 때 변준영 선수의 파울이 선언됐고요. KCC는 연패에 빠졌을 때 또 팀이 잘 나갈 때는 하승진 선수를 굉장히 이용을 잘했을 때 성적이 좋습니다. 예. 과연 오늘도 홈에서 하승진 선수를 얼마만큼 잘 이용하는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최근에 하승진 선수의 좀 체력이 떨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떨어져도 워낙 신장의 높이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잘 이용해야겠죠. 바로 변준영 선수의 인정을 맡고 있는데요. 런던슛 과정에서 변준영 선수의 연속 반칙이 나왔어요. 우리 임상공사 선수들은 저렇게 이정현 선수가 볼을 가졌을 때 브라운 선수와 피켓놀 하는 수비를 잘 준비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새로운 듀오 탄생인데 이정현 선수와 브라운 선수의 호흡이 날로 좀 좋아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이정현 선수는 1대1로도 막기 힘든데 피켓롤을 하면서 수비를 계속 불편하게 한다면 더욱더 수비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양팀 득점이 없었는데요. 자유투 두 개 시도하는 이정현 첫 번째 성공을 했습니다. 이정현 선수가 대단한 거는 대표팀 차출을 하고도 전혀 지친 기색 없이 네. 부상 없이 정규리그를 소화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에너자이저 같아요. 이 지치지 않는 체력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여성 팬들이 상당히 많아 보이는 이정현 선수입니다. 평균 득점 국내 부분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정현 선수고요. 좌중간에 변준영 브라운 앞에서 손을 쳤어요. 브라운의 파울. 자, 브라운 선수가 오늘 경기 첫 번째 반칙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테리 선수와 브라운 선수가 서로 매치업을 하고 있지만 포지션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네. 두 선수의 싸움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리바운드 대결. 자, 마지막 터치. 자, KCC 볼을 선언하나요? 아, KGC 볼을 선언하는군요. 이정현 선수 마지막 터치가 있었습니다. 박준 선수가 문성권에게 따라붙고 있는 송교창, 윤성원이 빙 돌면서 외곽으로 다시 빠른 패스, 정조준, 변준영 석점 실패입니다. 초반에 두 팀의 야투 성공률이 좀 떨어진 느낌이 듭니다. 송교창이 브라운에게 이정현을 바라봤지만 하승진에게 패스. 하승진이 바깥쪽으로
이현민 넘어졌어요. 앞뒤에 박준호 원상에서 브라운 연결한다는 것이 끊겼습니다. 박준호 잡았고요. 이현민 선수가 볼을 너무 오래 가지고 있었네요. 손 맞고 송교창 나갔습니다. 자, 일단 첫 공개를 살리지 못하는 안양 KGC인데요. 송교창 선수가 부상 복귀 후에 조금씩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송교창 선수의 최근 활약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후두염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송교창 선수인데요. 부상 이후에 또 컨디션을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문성권 선수가 좌중간에 가로채기 성공! 이현민의 빠른 가로채기 석공 득점입니다. 지금은 볼카운트가 아닌 반대쪽에 있던 이현민 선수가 또 재치 있는 수비를 했습니다. 자, 4대 0 넉점 차 뒤져있는 안양 KGC. 2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 KGC가 오늘 경기 첫 득점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이 변준영에게 스크린 받고 오른쪽으로 돌기는 변준영 선수입니다. 자, 이정현 앞에 두고 테리 페이크 이후에 변준영 짧았습니다. 다시 실패하는 KGC의 공격. 아직 물꼬를 트지 못하고 있는 안양 KGC. 자, 테리가 버티면서 브라운 공격을 막아보려 하는데요. 브라운의 골밑 하성재 득점. 오피를 이용하는 KCC 공격이었습니다. 지금 하승진 선수의 공격 리바운드 참가도 좋았지만 그 전에 이 브라운 선수가 테리 선수를 상대로 저렇게 적극적인 몸싸움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예. 자, 골밑은 뭐 전쟁이고요. 오늘 김철욱 선수가 하승진을 막고 있는데 저렇게 님 예. 아래에서 하승진 선수를 자유롭게 내놓는다면 공격공사는 더욱더 힘들어지겠죠. 자, 추가 대회 실패했던 하승진 선수고요. 자, 6대 0입니다. 지금 2분 반 가까이 지났는데 KGC가 아직 득점이 없어요. 패턴 플레이를 좀 통해서 득점을 만들 필요 있을 것 같은데요. 열렸습니다. 변준영 석점 깨끗합니다. 자, 지금처럼 하승진 선수를 외곽으로 끌어내는 공격이 인삼공사는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KGC 상대는 다른 팀들이 그런 어떤 비법을 많이 좀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하승진 선수는 님과 가까운 있을 때가 굉장히 위력적인 선수입니다. 자, 브라운 테리가 방향 틀었고 브라운 슛 실패. 테리의 파울. 네, 브라운 선수가 저렇게 포스트업을 해준다면 자 더욱더 편안한 상황이 되겠고요. 여기서 하승진을 끌어냈죠. 네, 예. 지금은 김철욱 선수가 하승진 선수를 완벽히 끌어냈고 그렇네요. 자 수비를 가운데로 몰고 외곽을 잘 봐줬습니다. 지금 김철욱 선수가 하승진과 이정현 선수를 다 책임지면서 변준영 선수에게 기회를 연결을 해줬습니다. 부담의 사유투 첫 번째 성공. 하승진 선수를 매치하고 있는 김철욱 선수가 저렇게 외곽으로 끌어내면서 볼을 잡고 공격하는 것도 좋고 네. 하승진 선수를 데리고 다니면서 앞선 선수들과 픽앤롤 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자주 두 개를 모두 성공시켰던 브랜든 브라운. 초반 점수 차이가 조금 느껴지죠? 8대 3, 5점 차. 뒤져있는 KGC 공격입니다. 박지훈. 스크린 김철욱이 살포시 걸어줬습니다. 그리고 테리 연결. 미스매치 상황인데요. 툭 쳤던 이현민. 문성모의 뒤쪽에 잡아줬는데요. 아하. 하프코트 바이올레이션인가요? 네, 마지막에 테리 선수의 손을 터치하고 볼이 그렇군요. 넘어갔다는 심판의 사인입니다. 마지막 터치가 이현민 선수가 아니었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예. 네, 테리 선수가 혼자 네, 볼키핑이 되지 않았네요. 자, 이러면서 공격권이 뺏겼습니다. 이현민, 박지훈을 벗겨내면서 빈 공간을 찾고 있는데요. 송교창이 우중간에 잡았습니다. 자, 등을 보면서 송교창 돌면서 슛! 실패! 뒤쪽에서 하승진의 공격 리바운드! 다시 한번 높이 우위를 자랑하고 있는 전주 KCC입니다. 브라운 포스트업 준비. 놓쳤어요. 다시 하승진 잡고 올라갈 때 골 놓쳤고요. 뒤쪽으로 패스한다는 것이 변준영에게 갔습니다. 2대 상황. 변준영 올라갑니다! 성공! 1쿼터의 KGC에서는 변준영 선수가 굉장히 혼자 홀로 분전하고 있네요. 그렇네요. 석점과 2점까지 팀의 모든 득점을 루키 변준영 선수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준영 선수의 신인왕 확률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같은 선수들, 신인 선수들 중에서 가장 출전 시간과 개인 득점이 좋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또 가장 유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문성원이 가로채기로 공격을 또 뺏어냅니다. 1쿼터 절반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요.
자, 테리가 탑 쪽에서 석장 들어갑니다. 다소 빠른 감은 있었지만 테리 선수 앞에 한승진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테리 선수가 조금 더 쉽게 슛을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4분 30초 만에 다시 동점을 만들고 있는 안양 KGC입니다. 8대 8. 브랜드 브라운. 자, 이정현. 플루터. 아, 이거 패스였나요? 그렇죠. 하승진과의 호흡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정현 선수가 하승진 선수를 보고 패스를 한 것 같았는데 네. 두 선수의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승진이 내 잘못이다, 내 미스다라는 표시를 이정현 선수에게 해줬고요. 자, 한 번의 공격이 또 실패하면서 KGC가 역전의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올라갑니다. 풍선권에 석점 실패! 테리 리바운드! 올라가는데 걸렸습니다! 하승진에게 막혔던 레이서 테리. 오로패스! 브랜드 브라운 골밑 쪽에 있습니다. 김철웅의 뒤쪽에 버텨있고요. 더블팀 들어갑니다. 외곽으로 송경창, 하승진 빈 공간! 아하! 빙글 돌아서 나왔어요! 선택은 좋았는데요. 네, 하승진 선수의 마무리가 좀 아쉬웠습니다. 자, 이현미. 아, 이현미 선수가 오늘 그 길목을 네. 아주 잘 파악하네요. 인상공사의 선수들이 전부 어린 선수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현민 선수의 이 수비 노림수가 1쿼터에는 잘 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인상공사에서도 베테랑 양규종 선수를 투입하네요. 예. 오늘 이현민 선수가 가로채기 시도를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스틸 하나가 있었고요. 자, 주장 양희정 선수가 오늘 경기 처음으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코 쪽이 수술을 아직 안 했죠? 양희정 선수가요? 그렇죠. 코 보호대를 차고 있는 양희정 선수고요. 변준영 우중간 쪽에서 자, 방향 틀고 베이스라인을 파고 들어갑니다. 올라갈 때 브라운에게 뺏겼습니다. 전진 패스 이정현. 자, 어떻게 될까요? 반대편 송교창 잡았습니다. 수비가 어느 정도 진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송교창 올라가요. 어려운 슛. 실패. 자, 6분 정도가 지난 1쿼터입니다. 여전히 8대 8. 초반에 양 팀의 득점이 잘 안 나오고 있는데 미스가 좀 많은 상황입니다. 카운트 패스. 에어볼이네요. 박현철. 지금도 슛을 쏘는 과정까지는 좋았지만 네. 박종철 선수의 마무리가 안 좋았고요. 자, 김승희 감독의 모습이죠. 그래, 김승희 감독의 이 건강이 좀 많이 걱정됩니다. 팬들 네. 사이에서는 많이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오늘도 건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전에 연습 때는 자리에 없었다고 해요. 김승희 네. 감독이. 그 혈관 그 확장 수술이 네. 잘 안 됐다고 하죠. 네, 그래서 예. 이제 시즌 끝나고 여유 있을 때 아마 또 다시 그러니까, 수술을 받을 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스트레스가 문제인데요. 이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는데요. 감독으로 있으니까요. 이정현 실패. 자, 아직 양 팀의 득점이 3분 40초 남은 1쿼터인데 8점 10밖에 못 넣고 있어요. 공격에서의 실수가 좀 많아 보이네요. 네, 오늘 양 팀 선수들이 이지 슛을 1쿼터부터 좀 많이 놓치고 있네요. 예. 자, 베이스에서 공격권 이어가고 있는 KCC 브라운 올라갑니다. 이번에 성공. KCC에서 오늘 긍정적인 부분은 브라운 선수가 좀 외곽보다는 골밑 공격의 비중이 많다는 게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현재 KCC에서 넉점으로 가장 많은 득점을 뽑아내고 있는 선수가 브라운 선수고요. KGC에서는 역시 변준영 선수가 5점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이현민 선수가 어쨌든 그 가로채기에 대한 욕심이 오늘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 벌써 땀의 양이 만만치가 않아 보입니다. 자, 문성호 선수가 다시 들어가고요. 최현민 선수가 빠지는 KGC. 자, 인상공사는 5명의 선수들이 거의 가드와 포드들로 네.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문성권 왼쪽으로 돌아요. 이정현 가로채기 시도. 아하. 다시 한번 KGC 볼입니다. 테리가 잡았습니다. 시간에 쫓겨요. 1초 남겨놓고 올라가는데요. 브라운 선수의 반칙이었습니다. 0.8초 남았는데요. 자, KCC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 있는 파울이 나왔어요. 네. 지금 수비를 잘했는데 자, 1초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브라운 선수의 파울이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아직 팀 반칙에는 한계 여유가 있긴 한데요. 지금 페리가 시간에 쫓겨서 슛을 쏘는 과정이었는데 반칙이 나왔습니다.
자, 브라운 선수 벤치로 들어가 있고요. 자, 이제 킨 선수가 나오니까 인삼공사에서도 자, 이제 다시 영준 선수가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죠. 에드워드 선수가요. 예. 자, 마커스 킨이 들어가는 KCC 한국 무대 네 번째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신장이 171 정도밖에 안 돼요. 역대 최단신 외국인 선수가 되겠습니다. 바운스 패스 양희종 틀었어. 그리고 여의치 않습니다. 패스 미스. KCC 석공 기회. 이정현 들어오는 하승진 가로채기 시도. 마커스 킨 허리 한번 돌림. 그리고 빠른 몸 동작 실패. 하승진 리바운드. 하지만 마커스 킨 잡았습니다. 한 번의 기회를 더 잡게 되는 전주 KCC입니다. 마커스 킨 어떨까요? 올라가요. 다가간 슛. 백보드에 맞았네요. 지금은 다소 무리였죠. 상당히 과감하긴 한데요. 자, 올라갈 때 KCC 반칙. 저희가 오프닝 말씀을 드렸듯이 과감한 것은 인정을 할 것 같아요. 뭐 슛이나 골 밑 돌파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는데요. 앞에 저렇게 본인보다 큰 장신 선수를 달고 저렇게 슛 시도하는 거는 킨 선수가 지금 교체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네. 저런 슛은 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네요. 한국 무대 네 번째 경기를 치르고 있고 평등점이 한 11점 정도 되는 마커스 킨입니다. 킨 선수가 외곽에서 좀 살아나야만 이정현 선수의 부담도 덜 수 있고요. 네. 또 하승진 선수의 공격 공간도 조금 넓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에드워즈가 오늘 경기 본인의 첫 득점을 자유투로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자, 인삼공사는 지금 센터 없이 선수들이 다섯 명이 뛰고 있기 때문에 KCC의 하승진 선수를 막는 수비가 과연 어떤 수비를 하는지도 한번 잘 지켜봐야겠네요. 그렇네요. 자, 일단은 2-3 지역방어로 지금 수비의 변화를 준 인삼공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높이의 열쇠를 좀 수비로서 좀 보강을 하려 하는 모습인데요. 자, 이러자 노려봤던 외곽 마커스 킨 올라갑니다. 바스켓 끝! 자, 일단은 심판진들이 모이는데요. 네, 지금 한 심판은 공격자 파울을 볼 것 같고요. 아, 네, 트래블링이군요. 네. 자, 트래블링을 선언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아, 아 여기서 한 발 더 뛰었네요. 네. 네. 완벽한 트래블링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보시면 점프 스텝 이후에 자, 한 번, 두 번 더 걸어요. 여기서 네. 왼발이 나가고 말았어요. 완벽한 트래블링이 맞습니다. 그렇죠? 네. 농구화가 분홍색이라서 잘 보입니다. 그렇죠. 예. KCC도 하승진 선수의 높이를 살리는 투수리 지역방어고요. 네. 올라갑니다. 하지만 높이에서 막혔어요. 송창용 잡았습니다. 남은 시간 2분 1쿼터. 마커스 킨 과감하죠. 들어온 송창용을 봤습니다. 다시 이어받고 있는 킨. 가르창이 시도! 문성곤. 자, 가르창이 시도하는 과정에서 반칙을 범했습니다. 자, 지금 자, 인삼공사는 예. 10개 구단에서 가장 스틸이 많은 팀입니다. 네. 자, 지금도 보시면 문성곤 선수가 완벽히 스틸을 노리는 장면이었고요. 지금은 정희지 선수가 양손을 공을 쥔 상황에서 코트에 넘어지고 말았는데 그리고 이제 예. 넘어지면서 양 다리가 꼬였기 때문에 정희재 선수의 통증이 있어 보이고요. 그렇네요. 손쪽을 약간 좀 만졌던 정희재 선수였습니다. 인삼공사는 공격적인 수비를 많이 합니다. 뺏는 수비 위주로 KC 선수들은 그 부분을 알고 경기에 임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유투 실패 정희재. 자, 지금 1분 51초 남은 1쿼터인데 양 팀의 득점이 10점씩에 불과합니다. 오늘 중요한 경기다 보니까 좀 선수들이 좀 위축되고 긴장을 한 것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이지슛도 많이 놓치고 있고요. 네. 11대 10입니다. 한 점 차 뒤져 있는 안양 KCC 공격. 방향 틀었어요. 자, 문성원 잡았고 쏩니다. 석점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하승진 앞쪽에 이정현의 연결. 마커스 킨. 아, 인삼공사는 수비가 다시 맨투맨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자, 하승진은 이제 김철욱 선수가 막고 있고요. 어떤 공격 패턴 할까요? 마커스 킨. 이정현에게 베이스라인 파고 들어갑니다. 올라갈 때! KCC 반칙. 지금은 하승진 선수가 하이포스트에 있었기 때문에 이정현 선수가 돌파하기가 굉장히 네.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네요. 골 밑에 수비가 아무도 없었거든요. 자, 이제 뒷반칙에 걸려있는 KCC. 양희종의 반칙을 선언했고 자유투를 쏘게 되는 이정현 선수입니다.
1쿼터 남은 시간 1분 20초. 첫 번째 선거. 자, 현재 국내 선수 중에는 가장 많은 득점력을 기록하고 있는 16.8점 왕자님. 그리고 올 시즌 달라진 점은 농구가 재미있는 점은 자 국내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하는 게 7명이나 지금 포진되어 있어요. 네. 그만큼 국내 선수의 득점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싸움. 지금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KCC가 KGC를 압도를 하고 있는데요. 들어오는 마커스 킹. 하승진에게 올게요. 하승진, 김철욱이 버티고 있습니다. 빠르게 마커스키 다시 라인 바깥쪽에 있습니다. 먼 거리 석점 버리는데 들어갑니다. 저렇게 하승진 선수에게 수비가 집중됐을 때 킹 선수같이 적극적인 외곽 시도가 필요한 KCC의 공격입니다. 마커스키니 개인 첫 득점 오늘 경기 석점으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양의종이 왼쪽 에드워스 그리고 라인 바깥쪽에 던졌는데요. 실패 툭 쳤던 문성건 잡아내는 KGC입니다. 에드워즈 이정현 제쳤고 와이드 오픈 박형철 들어갑니다. 석점. 1쿼터부터 주거니 받거니 양 팀이 굉장히 비슷한 스타일로 공격을 하고 있죠. 그렇네요. 많은 득점을 나오지 않고 있고요. 점수 차이도 꽤 많지가 않습니다. 게임 클락과 샷 클락은 4초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16-13 앞서 있는 KCC의 공격. 마커스킨 시간에 많이 쫓길 또 던집니다. 이번엔 실패. 티빈 하승진 실패. 3초 남았어요. 2초, 1초 던져야 됩니다. 양희정 슛 실패. 자, 많은 득점은 아니었지만 KCC가 1쿼터 석점차 앞선 상황에서 끝을 맺었습니다. 그래도 골 밑에 하승진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인상공사보다는 확률 높은 공격을 보인 KCC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팀의 1쿼터 이렇게 끝이 났고요. 잠시 후에 두 번째 쿼터로 이어가겠습니다. 전주입니다.